컨택 촬영과 유학 중인 바로 컨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도록 마음을 담아 컨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컨택! 청년 쌀요리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는 앞에는 쌀찐빵 시연 및 체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업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네, 쌀찐빵 중 쌀을 갈아서 24시간 발효시킨 다음에 막걸리를 넣어서 발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앞쪽을 조금 나오면서 보세요. 자, 여러분들 만들고 좀 질 거예요.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으면 얘가 발효가 돼서 약간 고글고글합니다. 그리고 쌀가루가 밀가루하고 좀 다르지. 밀가루는 자꾸 치대기를 하면 글루텐이 형성이 돼서 아주 질겨집니다. 근데 쌀가루는 아무리 치대도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없어요, 쌀에. 그래서 이렇게 안 늘어나고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쌀로는 원래는 빵을 못 만들어요. 우리 떡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쌀가루 안에다가 글루텐이라는 그 성분을 단백질이 그걸 첨가를 해서
반죽을 치면 밀가루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글루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찐빵처럼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쌀 반죽에다가 우리 그 딸기 시럽을 액젓을 이렇게 첨가해 네,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 이제 가시면은요 앞에 저울이 다 있습니다. 자 저울에다가 이 반죽을 25g씩 뿌리시면 돼요. 25g? 자 25g 뿌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25g이에요 물이네요, 저. 자, 이렇게 해서 25g씩 떠서, 자, 얘를 이렇게 둥그렇게 꼭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 여러분들 앞에 앙금이 있죠? 자, 앙금을 여기다가 놓고, 여기 위에다가 그냥 살짝 올리면 얘가 쭉 쳐지죠? 자, 이렇게 한번 손끝으로 이렇게 살 아랫부분을 이렇게 밀어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들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감싸줘 버리면 돼요. 쉽죠? 네.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찜솥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조금 적은 거고, 이 안에 우리가 면포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물을 한번 살짝 뿌려서 일하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살짝만 눌러주세요. 이 면포에다가 밀가루를 좀 많이 뿌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앙금을 여기다 놓고 살짝 이제 덩치가 아주 쳐지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 끝부분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들으면 이렇게 나오죠. 얘를 살짝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이거는 송편을 만들어 놨는데. 체험자들이 쌀찜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밀가루 묻혀서. 선생님 저 동글동글 돌리는 거 다시. 오, 잘 돌리는 거. 미래의 지역을 보는 것 같네. 오, 잘하네. 밀가루 조금 묻혀야 얘가 이렇게 안 달라붙습니다. 자, 우리 이쁜. 이어서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다 내려주세요. 다 나오네요. 자,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